풀파티, 몰라서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 가면 계속 가게 된다는 한여름의 핫플레이스, 최고의 놀이터, 2019년 풀파티가 열리는 바냀트리, 해밀턴, 워커힐의 비키니 풀파티까지 약간씩 비교하면서 처음 가실 때 참고할 핵심 꿀팁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덥습니다. 7월 초순부터 벌써 폭염특보에 모대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 감독입니다. 이렇게 더울 때는 풀파티에 가셔서 시원하게 한번 놀아주셔야 돼요. 저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워커힐 풀파티 조명감독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놀진 않아도 풀파티 분위기를 잘 아는데요. 풀파티를 처음 가시는 분들을 위한 참고할 꿀팁을 시작할게요. 우선 장충동의 바냀트리 호텔, 이태원의 해밀턴 호텔, 광장동의 워커힐 호텔, 이 세 가지 풀파티가 서울의 3대 호텔의 풀파티입니다. 참고로 바냀트리랑 해밀턴은 풀파티를 잘 가는 매니아 친구들의 실제 놀아본 이야기를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일단 풀파티가 뭐냐면 나이트클럽, EDM 페스티벌의 수영장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장에서 비키니나 수영복을 입고 하우스 뮤직, EDM을 들으면서 술 마시고 노는 거예요. 춤추고. 올해 풀파티 기간은 바냀트리가 7월 13일까지 금, 토, 4회, 해밀턴이 8월 17일까지 토요일만 7회, 워커힐이 8월 24일까지 토요일만 8회. 올해는 바냀트리가 기간이 제일 짧고 워커힐이 기간이 제일 길어요. 노는 시간은 바냀트리가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해밀턴은 오후 6시 30분부터 밤 10시 반까지, 워커힐이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입니다. 예매 입장료는 바냀트리랑 해밀턴이 3만원대고 워커힐이 8만원대라 워커힐이 비싸긴 한데요. 풀파티에서 잘 노시려면 수영장 크기가 중요한데 바냀트리랑 해밀턴에 비해 워커힐 수영장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테이블로 쓰는 선베드나 카바나가 많고 풀장 바로 옆에 있어서 술 마시고 풀장으로 입수 바로 들어갈 수 있어 좋아요. 즉 테이블과 풀장이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핵심 놀이기구 대형 풀매트가 워커힐에만 있는데 거기에 선남선녀가 서로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을 올려주기도 하고 매트 위에서 재밌게 노시는데 그것 때문에 비싸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연령층은 바냀트리와 해밀턴은 20대 초중반이 많고 워커힐은 20, 30대가 주축이지만 40대도 조금 있어서 다양한 연령층이 찾습니다. 해밀턴 호텔은 이태원에 있어서 외국인도 조금 있고요. 이제 기간과 일정을 비교하자면 바냀트리는 기간이 짧고요, 해밀턴은 노는 시간이 짧아요. 보통 풀파티에 가시면 정말 무덥지 않은 이상 바로 풀장에 들어가지 않고 술 한잔 얼큰하게 마시고 한 저녁 8시쯤 돼야지 눈치 보면서 풀장에 들어가시는데 그때부터 진정한 풀파티 타임이 시작되는 건데 해밀턴은 10시 반에 마치니까 시간이 좀 짧은 감이 있어요. 대신 주위에 클럽이랑 연계시켜 주니까 뭐 조금 더 놀 수 있죠. 자, 분위기를 보자면 바냀트리는 그냥 사진 찍으면서 풀파티 분위기만 타는 정도 선비 놀이 약간 점잖게 노는 분위기라면 해밀턴과 워커힐은 진짜 대놓고 놀러 온 사람들이 많아요. 자, 결론은 점잖게 분위기만 타겠다면 바냀트리 가시고 가성비를 원하시면 해밀턴이 괜찮아요. 넓은 풀에서 오랜 시간 매트에서 놀고 싶으시면 워커힐이 좋습니다. 그리고 각 호텔 풀파티 정보를 참고하셔서 자기가 좋아하는 DJ나 연예인이 나오는 날에 가시면 좋고 특히 이번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연인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시면 워커힐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여기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들어올 땐 남자끼리 여자끼리 들어와서 나갈 땐 짝이 돼서 나가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모르는 남녀가 와서 놀다가 친해져서 목마 타고 놀고 물에 빠뜨리고 춤추고 놀아요. 자, 얼굴이 좀 잘생기거나 이쁘거나 몸이 좋거나 몸짱이거나 말을 잘하시거나 뭐 돈을 좀 습조하시면 이 네 가지 중 하나만 잘 되시면 거의 확실합니다. 친구나 연인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상대가 불쾌할 터치나 성희롱적인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긴 다 같이 잘 노는 분위기예요. 2019년 워커힐 풀파티 실제 노는 영상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 올리기 시작했으니 한번 참고로 보시고요. 7월 6일 워커힐 비키니 풀파티 그랜드 오프닝 때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원래 첫날은 덜 덥고 장마도 있어서 사람들이 좀 적게 오시는데 이번엔 때아닌 폭염에다 그날 하도 더워서 표가 많이 팔렸어요. 예매보단 현장 판매가 잘 돼서 거의 성수기 수준으로 젊은이들이 와서 즐겼죠. 중간중간에 색소폰 연주도 해주고 외국 댄스들이 쇼도 해줘요. 좀 많이 야하게 춤춰서 다소 민망할 수도 있지만 보는 사람들은 재밌습니다. 메인 DJ나 가수는 10시쯤에 올라가서 출연하고요. 이날엔 스윙스가 오는 날이었는데 10시쯤에 돈가스가 온다고 해서 야식이 돈가스인 줄 알고 저는 한박이 좋은데 왜 돈가스 시켰냐고 짜증을 냈는데 알고 봤더니 스윙스 별명이 돈가스더군요. 유명한 힙합 래퍼인데
인스타에서 돈가스로 여자 꼬시는 방법으로 뭐 유명해졌다고. 그래서 별명이 돈가스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랩할 때 제가 조명했습니다. 30분 정도 이렇게 공연을 했는데 공연 끝내고 탭을 가서 한잔 마시고 가더라고. 돈가스가, 스윙스가. 자, 앞으로 남은 풀파티에도 멋진 DJ들이 많이 라인업 되어 있고요. 출연합니다. 음악을 틀어주고요. 티켓 예매는 쿠팡에서 하실 수 있는데 세 가지 종류의 풀파티 티켓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테이블 예약 문의는 MD에게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분증이 없으시면 절대 입장이 안 되니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또 전문 카메라, 물놀이 용품 같은 반입 금지 물품들도 있으니까 풀파티 홈페이지나 공지사항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정쯤 되면 추울 수도 있으니까 전신 타월도 좀 챙겨가세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분일 텐데 형이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 말씀드릴게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시신에서 구급차에 실려가는 분들을 가끔 보는데요. 술은 자기 주장에 맞게 적당히 드시고 안전사고나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또 노는 거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게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번 2019년 여름 무더위도 비키니 풀파티와 함께 쿨하게 보내시고,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감독TV